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소재는 뭐 상식이 좀 풍부한 사람은 알 수도 있는 거지만 소재는 좀 그래도 다그그 19번이나 우리 10 했던 것에 비해서 약간 좀 참신하죠. 네. 제한적인 색을 씁니다. 화가는. 그러면 당연히 시작은 마이너스로 시작했겠죠. 이론상으로 볼 때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암시를 주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아니다 이런 거겠죠. 그죠? 현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 나왔겠죠.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painters have infinite예요. 무한대의 range of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론상으로. At one's dispose. 여러분, dispose가 버리다라는 뜻이 있고 버리다. 일회용 할때 버리다의 뜻이 있고 재배치하다. 재배치가 결국엔 버리는 거죠. 집에 있던 것을 바깥에 재배치시키면 버리는 거죠. 그 재배치시키는 것이 이게 물리적인 사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사상과 생각을 재배치시키는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성향대로라는 뜻으로 at one's disposal 하면 내 맘대로. arbitrary, arbitrary, 임의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무한대의 범위를 쓸수 있다. 특히나 현대사회. 뭐를 가지고 있는? chromatic, 이렇게 이제 유체색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폭발적인 증가, 합성화학, 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synthetic, 합성적으로 화학을 만들어내, 합성화학의 폭발적 유체색이 증가한 것을 갖춘 그것과 함께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거 요지죠, 이게. 그러나, 페인터들은 don't use all the color를 한 번에 쓰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have used, 지금까지 쭉 일해왔다. 역사를 말하네요. Remarkably descriptive selection이다. 외워야겠죠? 눈에 remark가 눈에 확 띄는 거죠. 눈에 확 띄게 restrict 제한이죠. 뭐 그냥 strict는 엄격이고, 그렇죠? strict. restrict는 제한적이, 제한적 selection 선택이다. collect 아니에요, select. 그래서 예시가 들어가면서, 뭐 먼드리안이라는 아저씨 여기 있죠. 아주 유명한 이런 그림 색채. limited himself A to B. only three primary red, yellow, blue만 썼다. 뭐 하기 위해? fill the black ruled grid죠. 검정색 ruled grid니까 선이 그려야지. rule이라는 게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격자무늬 자, 그리드, 선이 그려진. 그리고 예시가 또 나왔네요. 이 아저씨는 work with a similar self-imposed. 스스로에게 impose, pose가 던지다죠. 임의니까 부과하는 거죠. 부과된 제한. 스스로, 이와 좀 비슷한 제한을 썼다. 그래서 또 예시가 나오죠. 1, 2, 3. 무슨 뭐이 아저씨는, 클레인이라는 아저씨는 one color가 충분했다. 이 사람은 또 이렇다. There was nothing new in it.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없다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니까 위에서 말했던 Painters do not use all the color at once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다. 전혀 새로운 게 없다. 다 원래 그렇게 썼다. 그리고 로마와 사람들까지도 tend to use the red 이것만 쓰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고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불가능하니까, generalize.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띵띵띵띵, but both in antiquity. antique가 골동품 옛날이란 뜻이잖아요, antique. 그러니까 고대와 현대사회 둘 다, it seems likely that, that 이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형용사죠, 있을 법한. 그러면 그 that 이하인 것이 무엇이야? limited palette.
팔레트가 좀 제한적이었고, 그죠? Added clarity. 명확성, comprehensibility, 이해. 명확성과 이해에 aided. 내기는 도움입니다. add가 아니라, 추가가 아니라 도움을 받은. 그죠? 제한된 것이 명확성과 이해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잘 해야 됩니다. 여기다 요지 적어 놓으세요. 제한적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했다. 1번. 그리고 2번. 또 뭐에 집중하도록 했다. 색깔이 너무 화려하면 on a component that matters. 실제 중요한 구성 요소에 더 집중하도록 해줬다. 색깔이 너무 화려하면 산만하다. 내용, 그 내용, shape and form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미술품의 모양과 형태에 더 집중시키기 위해. 그죠? 예를 들면, shape과 형태와 같은 더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1번, 2번입니다.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요두 개. 이러이러한 이유 두 가지였다. 명확성과 이해.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한 요소에 포커스 어텐션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번을 맞추고요. 21번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좀 끊어야겠네요. 21번, 22번, 24번까지 다 중요한 문장들이라서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